이번에 이제 요 112 요 부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 보세요. 1세대, 그죠? 요거는 교재, 그게 보시면은 1세대에 대한 거, 그죠? 거기에 나오죠, 그죠? 388조. 1세대다, 그죠? 1세대가 1주택과 그 토지. 주택은 그 토지가 있죠, 그죠?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이게 2년 거주 요건은, 요거는, 그죠? 조정지역. 보유 후에 팔았다. 요거는 과세 안 한다. 비과세. 그죠? 그래서 내가 집을 만약에 샀다. 그죠? 5억에 샀다가 이걸 8억에 팔았다. 집 한 채 2년 보유했다. 3억 남았죠? 요거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요 규정이죠. 그죠?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각, 요게 대한 이제 좀 세부 사항이죠. 1세대 요게 대한 내용들 요걸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면 된다, 그죠? 그 1세대를 하는 거는 1세대 세대는 말하면 요 세대주 세대주 우리가 세법에서 거주자를 표현합니다. 거주자 거주자가 그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요게 1세대다. 알겠죠? 배우자 있는 결론적으로 결혼하면은 1세대다, 그죠? 결혼한 세대다. 혼인한 세대. 결혼하면은 1세대다. 그럼 결혼 안 하면은 예외가 있죠. 그죠? 원칙은 결혼하면 1세대인데 혼인했다는 거는 배우자 있잖아. 그죠?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럼 물론 이제 여기에 부양가족 있겠죠. 그죠? 여기에 뭐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형제 자매, 그죠? 있지만 여기는 뭐 있으나 없으나 관계 없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1세대가 됩니다. 알겠죠? 미성년자도 1세대가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 사람이 없다. 없어도 1세대인 경우가 있다. 이건 예외 규정이잖아. 그죠? 이 사람 나이가 몇 세? 30세.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뭐가 있거나, 소득. 소득은 약 만 70만 원 됩니다. 68만 원. 소득이 있거나, 월 소득이니까, 뭐, 직장이 있거나, 그죠? 직장이 있으면은, 요것도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사망. 또는,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다. 알겠죠? 요런 경우는, 배우자 없는 경우잖아, 그죠? 이런 경우도 1세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1세대로 본다. 요게 1세대 기본 요건이다. 간단하잖아, 그죠? 1세대.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아우,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아들도 하나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나이가 27살이다. 알겠죠? 7세인데, 직장에 다니고 있다. 소득 있잖아. 그죠? 있다. 그럼 요 아들 별도로 1세대로 본다 이거죠. 1세대. 아버지도 1세대. 그럼 요 집을 아버지가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뭐 된다? 비과세. 아들도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 알겠죠? 이래 해주겠다. 이 말. 직장에 있거나. 여기 있잖아.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나이가 27세인데, 지금 학교 다닌다. 대학원생이다. 학생이다. 요거는 나이도 안 되고 소득도 없죠. 그 요거는 별도 세도를 안 본다 이겁니다. 따로 안 보고 요거는 합쳐버린다고 요렇게. 알겠죠? 아들을 따로 안 봐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버지 아들은 한 세대 맞죠? 한 세대 집은 몇 채죠? 그렇죠. 2주택 되죠. 그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집을 먼저 팔거나 먼저 파는 집은 과세 되겠죠. 그죠? 2주택이니까
요걸 먼저 팔거나 요걸 먼저 팔면 과세되고 나중 파는 집은 2년 보유하면은 비과세. 그죠? 요래 과세하겠다. 요게 1세대에 대한 기본 요건이다. 두 번째 주택이 나왔다. 그죠? 요 주택이라 하는 것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다. 그리고 사실상 용도도 주거용이라, 그죠? 여기 같아야 되겠죠, 그죠?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 같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틀리더라. 즉 말해서 공부상에는 이게 지금 현재 주택인데 사실상 상가를 이용하고 있거나 실제는 이게 공부상에는 상가인데 이걸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게 서로 다르잖아, 그죠? 용도가. 그럼 물어보겠다. 예? 예, 이걸 용도. 요게 다르면은 요 용도를 보겠다. 요때는 상가, 요거는 물어본다. 주택. 알았죠? 그죠?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요 용도가 그죠? 주택이라 하더라도, 알았죠? 만약에 그 별장 있죠? 그죠? 요런 별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죠? 기숙사 있죠. 요런 거는 제외한다. 요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답니다. 알았죠? 예, 다시 별장에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 콘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숙소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주택에서 제외한다.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제외한다. 요거고. 다음에 부속 토지 있죠, 그죠? 요거는 이 주택이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그 바닥 면적의 5배. 요게 도시 지역 밖이다, 농촌 지역에 있으면은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비과세준다. 알겠죠? 5배, 10배. 알았죠, 그죠? 요게 한도, 한계죠? 한계, 한도. 최대 한도가 5배, 10배까지다. 알겠죠? 맥시멈, 맥시멈이다. 그죠? 맥시멈. 한도.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주택이 있다.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다. 이게, 요래 있는데, 그죠? 만약에 주택이 요 면적이 그죠? 60이다. 상가는 바닥 면적이 40이다. 주택이 커죠? 요 주택이 크잖아, 그죠? 요 주택이 크면 저는 뭐로 본다? 주택. 주택으로 본다. 이거 우리 흔히 뭐라 하죠? 상가주택이라 하잖아, 그죠? 상가주택인데 우리 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겸용주택. 무슨 주택? 겸용주택. 알았죠? 요래 표현한다. 그럼 만약에 주택은 40이고 상가가 60이다. 그럼 물어본다. 상가 맞습니까? 주택이 크면은 전부 주택 맞죠? 요런, 요 경우는 그만 주택이 60이고 상가가 40이면 이거는 상가가 아니고 모두 100이 뭐다? 주택이잖아. 요 때는. 그렇지. 따로따로. 따로따로. 알겠죠? 요것만 물어본다. 주택. 벌써 몇 번째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네. 하여 듣고 나면 시간 지나면 안 보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죠? 지금 자꾸 한 번씩 봐야 되지. 같다. 같으면 물어보죠. 맞습니다. 각각. 맞죠? 그죠? 각각. 각각 보면 각각. 그 이건 다 이게 전부 뭐죠? 주택이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걸 만약에 우리가 2년 보유했다면은 요거는 몽땅 비과세지만 요것만 비과세 준다. 요거는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상가 부분은 과세한다. 주택만 비과세잖아. 요게 지금 주택이잖아. 그죠? 그럼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세요. 만약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우리 시험에 요래 문제가 최근에도 나와서 요게 한 두 번 나와 뭐 자주는 안 나오고 한 두 번 나왔는데 최근에 또 나왔었죠, 그죠? 요게 주택이다, 요게 상가인데
요 주택의 면적이 얼마냐? 30이고 상가가 70이다. 그리고 요거는 1세대가 1주택 2년 보유했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죠? 요 부속 토지가 얼마냐? 요 토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그죠? 500이다. 500이다. 이 경우에 이 건물을 팔았다. 요걸 팔았을 때 비과세대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봅니다. 요 건물을 팔았을 때 비과세대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이 얼마냐? 뭐 많이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건물부터 볼게요. 건물은 주택이 적죠. 그러면 주택만 요거만 비과세잖아, 그죠? 주택 따로따로 보니까 그죠? 그러면 건물은 30은 비과세 되죠? 맞잖아. 그럼 토지는 얼마일까요? 전체가 지금 500이잖아. 응? 요거만 한 500, 400일 할게. 500 하니까 카트 집어보니까 400 할게요. 400. 얼마 되죠, 그럼? 400. 자. 자, 보세요. 요거 내가 뭐라 그랬죠? 한도가 5배, 10배잖아. 최대 한도가. 이걸 일단 우리는, 자, 보세요. 요 토지 면적을 요 건물 면적하고 요 비례해서 배분해야 됩니다. 요거 대 요걸로. 그 120은 맞네, 그죠? 3대 7이니까 10분의 3이잖아. 3대 7이면 더하면 10이잖아, 그죠? 10분의 3은 주택의 토지, 10분의 7은 상가의 토지죠. 그럼 10분의 3 하면, 여기 10분의 3은 얼마? 120이잖아. 그럼 주택의 토지는 얼마? 120. 상가의 토지는 얼마? 280이잖아. 요거 주택, 요거 비과세, 요거는 과세. 주택은 30, 토지는 얼마? 120. 이렇게. 답이다. 알았죠? 그죠? 3대 7로 나눠주면 돼. 응? 3대 7. 알겠죠? 요리 해주면 된다.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보세요. 요게 30이고 70이다. 그죠? 1세대 2년 보유했다. 요거 토지 안에 있다. 자, 이번에 보세요. 이때, 이 부속 토지가 얼마냐? 600이라며. 600. 600이다. 마당이. 요 건물을 팔았다. 우리가 비과세대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 각각 얼마냐 물어본다, 그죠? 그럼 일단은, 자, 주택이 적죠, 그죠? 요거만 주택이니, 요거 비과세 맞잖아. 건물은 30 맞죠? 그죠? 맞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600을 가지고 건물 면적에 비례하니까 나눠주면 되죠? 3대 7로. 3대 7로 나눠준다, 그죠? 뭐, 얼마? 10분의 3. 10분의 7이잖아. 주택 10분의 3은 얼마죠? 180이지. 요거는 180이고, 이쪽은 얼마? 420. 그러면은, 주택은 30과 얼마? 180. 요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토시지 안에 있잖아. 한도가 얼마? 5배까지. 바닥에 5배. 그래, 요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비과세다. 5배. 요게 5배 얼마? 150. 알았죠? 요거는 150만 비과세다. 알겠죠? 요렇게. 네? 전부 주택. 다 비과세지. 다 비과세고, 이제, 한도는 500까지지. 이게 600이라면은, 이 바닥이 100이니까, 한 5배니까. 5배까지니까. 이게 만약에, 요게 70이고 30이라면은, 주택이 100이잖아. 그 100의 5배는 500까지만. 한도가. 알았죠? 바닥 면적의 5배까지. 그런데, 요거,
넘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요거, 요, 요런 모양 문제가 두 번 나왔어요. 요거 같이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요 정도, 알아놓으면 되고. 요게 겸용주택이다. 응? 됐죠? 요 계산 문제 하나. 그럼 우리 책에 있는 문제 하나 볼까요? 그 아마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나와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있었는데, 이거 똑같은 거니까, 뭐, 숫자나, 그죠? 대체 여기 겸용주택이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해볼까요?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이래 나왔는데, 주택과 상가다, 그죠? 요 주택은 40, 상가는 60이다. 이래 나왔고, 아, 이쪽 이래 안 나왔대. 주택의 면적은 100이고 상가는 400이고 이렇게. 그리고 에, 여기 100제곱미터 요 바닥 면적이 있죠. 그죠? 요 바닥 면적이 300. 자, 이런 거 봐. 이걸 양도했을 때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이런 물어봐요. 이렇게 건물은 100 맞죠, 그죠? 건물은 주택이 100 맞잖아요. 토지만 계산하면 되죠. 토지, 토지는 몇 대 몇? 5대 1대 4니까 5분의 1, 60 맞죠? 요건 얼마? 240. 요거 답이다, 그죠? 60 답. 이렇게. 그렇죠, 그죠. 자, 이번에는, 요거,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 알았고. 자, 요거, 요거. 2년 보유라 그랬잖아, 그죠? 요 보유라는 거는 우리가 보유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다. 그죠? 취득부터 양도일까지다. 보유기간이다. 그럼 요 보유기간에 대해서 이제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가 세 가지. 이 우리가 이제 보유라는 거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 앞으로 등기된 기간이다. 그죠? 등기된 기간. 내가 만약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임대주택에 내가 임대주택에 2001년도 1월 1일에 내가 입주를 했다. 입주. 입주를 하고, 여기서, 그죠? 2005년 살았다. 5년 살고, 그걸 이제 1년, 2년, 3년, 5년 살고, 그죠? 2006년도 1월 1일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5년 후에 분양 받았다. 알겠죠? 이제 5년이 지났다. 5년 후에, 보통 우리 이제 뭐, 오시에 보면은, 임대주택에 뭐, 10년 후 분양받는 거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분양을 받았다. 분양을 받고, 요거, 그죠? 만약에 6년도 1월 5일 날 팔았다. 그럼 등기된 기간이 요 기간이잖아. 그죠? 등기된 거죠? 며칠 뒤, 1월 1일 날 내가 내 거 됐다가 1월 5일 날 팔았으면 보유기간이 며칠이죠? 4일이잖아. 2년 안 되죠? 2년 안 되잖아. 그런데 임대주택에 5년 살았으면은 요거는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 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임대주택은 5년 살았으면은 요 기간 안 보고 요 전체를 가지고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간주한다. 알았죠? 그래서 1번이 뭐냐?
5년짜리 나왔다, 그죠? 아, 5년 거주했으면은, 5년 이상만 살았으면은, 5년 거주했다, 무슨 주택에? 임대주택에. 알겠죠? 임대주택. 뭐, 최근에 보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그죠? 10년 후 분양받아가지고, 그게 3억에 분양받았는데, 그게 뭐, 분양, 나중에 팔 때는 10억대였다 하더라고. 많이 버리잖아, 그죠? 바로 그 다음에 팔면 돼. 예, 바로. 그 돈 많이, 차이 많이 남잖아.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 3억에 분양받아 10억에 팔았대. 10억. 그 이런 게, 재테크 수단 괜찮아, 그죠? 근데 요즘 보면은 임대주택에 부자들 많이 삽니다. 이런 거 하려고, 실제. 그거 가보면, 임대주택 가보면 있잖아, 그죠? 임대주택인데, 막, 그 BMW, 이런 거, 차, 벤츠도 있고, 실제. 근데 자기 이제 집은, 자기 소유권 없으면서, 임대주택 살면서, 그 세금도 안 내지, 뭐, 좋잖아,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이거 팔고, 이런 거 재테크 하자, 이렇게. 이거 하나 알겠죠, 그죠? 임대주택. 아, 알았다, 그죠? 뭐, 요런 거. 아, 5년 살마 된다, 그죠? 됐고. 이제, 이거는, 이 규정은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규정인데, 뭐, 하여튼 뭐, 법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려 보세요. 내가 요즘 살았는데, 그죠? 요 집 마당으로 도로가 나버렸어요, 도로. 차 도로가. 차가 다니잖아, 그죠? 시끄럽죠, 그죠? 시끄러워서 요 집 팔고 이사 갑니다. 요 집 팔고. 근데 그때 그 과거의 규정은 요게 이제 수용된 날로부터 2년 내에 팔면 되거든요. 2년 내에. 2년 내에 판다는 건 결국은 2년 보행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 요 집을 갖다가 요걸 또 바꿔왔더라고. 5년 내에 팔면 된대. 응? 일단은 5년 내에 팔아도 벌써 뭐 2년 보행 거잖아. 2년 이상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이런 법을 바꿀 필요 없는데 바꿔놨더라고. 아무튼, 뭐, 우리 법에 나온 대로 해드릴게. 5년 내에 양도하면 된다. 무슨 주택에? 무슨 주택? 수용됐잖아. 잔존주택. 남아있잖아. 그죠? 잔존주택. 요거는 일부가 수용됐다. 그죠? 일부가 수용되고 나서 남아있는 집. 알겠죠? 아, 요런 주택이다. 5년 내에 팔면 된다. 5년 내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자, 기본이 뭐죠? 2년 보유하면 되잖아. 2년 보유하면 되는데, 원래 여기 2년 내에 양도하면 돼. 2년, 그럼 2년 보유하면은 비과세 맞잖아. 근데 원래 규정이 이거는 2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거든. 아니, 원래 규정이. 이게 혜택이 되잖아. 원래 2년이 지나야 비과세인데, 요런 경우는 2년 내에 팔아도 비과세 준다. 이래 말이 맞잖아. 근데 이걸 바꿔놨더라고. 5년 내에 팔아도 된다. 이렇게. 그럴 필요 없잖아. 일단 2년이 지나버리면은 뭐, 그죠? 2년 내에 팔도 뭐, 3년 내에 팔도. 2년 지나면은 이 규정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 2년 지나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건 나도 괜찮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하여튼 뭐, 자, 두 개다. 5년짜리는 5년 거주가 있고 5년 양도 있다고 해서 잔존주택 알겠죠? 아, 두 개 있구나. 우리 법에도 요거 있어요. 1년짜리 있다고. 1년만 살았으면은 그 집에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유를 봐준다. 이거는 우리가 이사 갈 때죠, 그죠? 취약 이사.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그죠? 서울에 살다가 뭐 저기 지방 부산에 살다가. 아들이 저기 서울대학교 입학했다. 그래서 부산 집 팔고 이사 갑니다. 그죠? 서울로. 이 부산 집에 1년만 살았으면 요거 비과세 주겠다. 고등학교 이사입니다. 취학. 초중은 안 되고, 고등학교 이사. 그리고 취학, 근무상 형편. 요거는 이제 발령이 났다. 부산에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 났습니다. 그죠? 발령 나서 요 부산 집 팔고 이사 간다. 1년 살아서만 된다. 부산 집에. 그리고 요양 몸이 아파서 서울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요 집 판다, 그죠? 1년 살아서만 된다. 그리고 또, 예, 폭력, 학교 폭력 같은 게 있잖아, 그죠? 폭력, 뭐, 요즘 뭐 애들 폭력, 요럴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 1년 살만 되고. 그리고 요게 하나, 요 주택. 대체주택. 요는 1년 살만 된다. 요거. 내가 보세요. 요 집에 살았습니다. 사는데, 요 주택이 철거됩니다. 철거. 철거. 재개발. 철거. 재건축. 나왔다. 나왔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죠? 예, 그렇지. 입주권이죠. 재개발 입주권. 그죠? 입주권인데, 내가 요거 집을, 요, 철거에 나왔잖아. 나와서 집을 하나 샀다. 샀다. 요 집. 요 집 대신에 샀잖아. 무슨 주택? 대체 주택. 알겠죠? 요거 대체. 요거 대신 샀다. 이거 대체. 샀다가, 살다가, 여기 살다가, 요 재개발이 완공되어서, 완공돼가지고, 요 집 팔고 들어갑니다. 입주. 다시 입주하러. 요 집 팔고 들어갈 때, 요 집에 몇 년 살았으면 된다? 1년 거주했으면 과세 안 하겠다. 알겠죠? 그죠? 요 집에 1년 살면 된다. 1년 살았으면. 그럼 2년 보유한 걸로 보고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았죠? 예. 그럼 요거 기억할 때는 1년 거주는 시작. 지하, 건물, 요양, 폭력, 대체주택. 아, 요 1년 거주하면 되는구나. 알겠죠? 1년 거주.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 집을, 집이 재개발됩니다. 그죠? 재개발, 재개발, 나왔다,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 한다? 뭐라 한다? 입주권. 그죠? 입주권. 요 입주권도 집으로 봅니다. 주택이다. 알겠죠?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알았죠? 입주권. 근데 내가 아파트 저기 진, 분양받았다. 분양권 하나 샀다. 이거는 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주택? 아닙니다. 알겠죠? 분양권이지, 뭐. 요거는 물어본다? 주택, 우리 셰프 주택을 간주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고, 입주권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집이 몇 채? 두 채. 알겠죠? 두 채. 분양권 아니고, 입주권. 알았죠? 재개발 입주권 가지고 있으면은 집 주택으로 본다. 세 번째는 이거는 제한 없다. 무제한. 이거는 무조건 비과세. 무조건. 알겠죠? 보유에는 관계 없다. 1년을 살았던 한 달을 살 관계 없다. 이민 가는 경우다. 이민 해외 이주법에 따라 이민 가는 경우 이주 외국에 이민 가는 경우다. 이민. 알았죠? 이민. 1년 이상 국외, 외국에 나가는 경우 국외, 외국에 체류한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그죠. 그런데 그죠. 일하러 간, 뭐 거기 직원으로 가거나 또는 외국의 사업상 또는 그죠. 치약, 학교 관계 때문에 가면서 집 팔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집 팔고 나가는 경우. 알겠죠? 이런 경우. 요 제한 없다. 그리고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이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민을 떠났다. 우리나라에 집을 하나 두고 갔다. 그죠? 주부를 두고 갔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그죠? 요 우리나라에 살다가 이민 가버렸습니다. 저 미국으로 그죠? 이민 갔는데 가고 나서 이 집, 요 집, 요 미국 이미 갔잖아. 가고 나서 요 집, 보유기한 관계 비과세 준다 그랬죠. 안 팔고 놔둘 수 있잖아. 그죠? 한 10년 지나면 집값 올라가겠지 뭐. 그럴 때는 안 해줍니다. 2년 내에 팔아야 돼. 2년 내에. 알겠죠? 네. 그래, 이런 경우는 몇 년 내에? 2년 내에 팔아야 돼. 이걸 뭐 5년 후에 판다. 10년, 10년을 팔면 이건 안 해줍니다. 몇 년 내에?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알았죠? 2년 내에. 요때만 해주겠다. 또 왜
뭐 오래 둘 수 있지 뭐 그죠? 예, 그건 이런 거 안 된다. 몇 년 내에 판다. 2년 내입니다. 알겠죠? 요게 예외 규정.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머릿속에 5년, 1년 무제한. 요렇게 5년 하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이겁니다. 임대주택. 알았죠? 1년 나왔다. 취약, 근무, 요양, 폭력, 대주택. 알겠죠? 제한이 없다. 이민 가는 경우 1년 9개월로 수용. 요거는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2년 내. 알았죠? 요거. 보유기간. 자, 요거잖아. 요거는 몇 년 거주해야 된다? 5년 거주죠, 그죠? 보유가 아니다, 그죠? 거주. 요것도 뭐죠? 거주. 거주잖아, 거주. 살아야 됩니다. 거주요, 거주. 자, 요게 우리 2년 보유의 예외기죠. 그 핵심, 항상 공부할 때, 포인트,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지. 그죠? 그 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것만 알고 있어마. 그렇잖아, 그죠? 요런 거, 요런 거. 그렇지, 알기죠, 그죠? 요런 살은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잖아. 책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뭐. 그렇잖아, 그죠? 요거, 요게 중요하죠. 요게 핵심 포인트다. 알았죠? 그 살 붙이는 그런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되지, 뭐, 그죠? 그게 뭐 다른 말 없으니까. 살만 이래, 말할 때 이제 1, 5년, 뭐, 그죠? 5년 거주했다, 임대주택, 요거 딱 기억합니다. 1년 거주, 취약, 근무, 요양, 아, 이런 거구나. 제한 없다, 2주, 1년 이상, 국외 체류, 수용. 요거,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집이 한 채는 비가 해주는데, 두 채라도, 집이 두 채인데, 두 채라도 한 채로 간주해 주겠다. 그죠? 예외 있잖아, 예외. 예. 집이 두 채인데, 1주택 봐주겠다, 그죠? 예외 규정. 알겠죠? 그게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건 교재하는 것은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그거는 우리 교재, 저기 나오는 거죠? 399. 399쪽. 요거는 이제 집이 두 채인데, 집이 두 채인데 한 채 있는 걸로 간주해 주겠다. 아, 집이 두 채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그죠? 집이 두 채인데. 그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집이 두 채인데 2주택인데 이걸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그 이 말을 우리가 자 2주택에 대한 특례일까요? 1주택에 대한 특례를 해야 됩니까? 예? 그게 맞지, 그지? 예?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는 봐준다는 거는 2주택에 대한 특례 해줘야 되지. 1주택에 특례 하는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우리 책에 보면 1주택에 대한 특례 해놨는데 그 말을, 그 말을, 2주택에 대한 특례 그 말이 맞는 말이지. 맞죠, 그죠? 그거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말이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로 봐주겠다 해야 되지. 그죠? 그런데 전부 보면 1주택에 대한 특례 일어났더라고. 그건 그, 나는 이거는 이 말이 맞지. 2주택에 대한 특례. 맞잖아, 그죠? 집이 또,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을 갖다가,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첫째가 거기 나와 있죠. 책 교재 이걸 순서대로 해드릴게 보세요.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다. 일시적 2주택. 아, 일시적 2주택이다. 요게 거주이전이죠, 그죠? 거주이전 이사갈 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요거 이사갈 때에 대한 이제 좀 특별 규정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특례를 내가 여기 산다, 그죠? 나는 여기 세종시에 내가 살고 있다. 살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고자 한다. 근데 요 집 팔고 이사를 가야 되죠. 그죠? 근데 팔기 전에 요거 잘 안 팔리더라. 서울 집의 아들은 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해서 집을 먼저 사는 경우 있잖아. 그죠? 서울 집을 먼저 샀다. 이런 경우. 학교 입학해야 되니까. 그죠? 요거는 아직 못 팔았다. 팔기 먼저 샀다. 집이 두 채 됐죠? 그죠? 이런 경우 이야기죠. 원래 이제 법 규정, 이제 법에 말하면 이게 이제 취지가 이런 경우죠. 그죠? 거주이자이지. 일시죠. 요 집 몇 년에 팔면 됩니까? 요거 취득부터 몇 년 내에? 아니지. 3년. 원래 2년인데 1년 연장되었습니다. 알겠죠? 3년 내에 팔면 된다. 알았죠? 팔면은 요거는 비과세 주겠다. 1주택으로 보겠다. 알았죠? 예. 그 말이죠. 그죠? 1주택 봐준다. 알겠죠? 1주택. 알았죠? 1주택. 요 집은, 요거 취득이죠. 그죠? 요거는 내 요 집 사는 날로부터 요거를 바로 사면 안 되고 몇 년 지나고 사야 되죠? 요 집 사고 나서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1년 지나고 나서. 1년 내에 사면 투기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죠? 요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알겠죠? 1년 후에. 그런데 세종시는 몇 년 내에 팔아야 되죠?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내 사는 지역을 생각하면 안 되고 법 규정을 먼저 원칙을 알고 예외를 알아야 됩니다. 조정지역 있잖아. 조정지역은 요거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2년 내입니다. 원래부터 바뀌었죠. 원래 새로 생긴 겁니다. 뭐냐? 요거 그냥 2년 내에 양도해야 된다. 요거는 어느 지역에 있는 집? 조정지역. 세종시의 조정지역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묶여 있습니다.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조정지역. 조정지역은 서울 전역.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있잖아. 그죠? 거의 시 대부분 다 들어가요. 거의 수도권에 다 들어가지. 대부분 다 들어간다 보아야 되고, 부산 들어가고, 세종시. 알겠죠? 거기 들어간다. 서울, 경기도, 세종시, 부산. 그런 지역이, 예. 조정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현재, 우리나라, 요런 지역은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2년 내. 왜 2년 내, 1년 땡겼는지 알겠죠? 그죠? 뭐, 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투기. 예, 투기의 뭐, 방지다, 보마 되고. 그죠? 요거. 여기죠. 알겠죠? 요거. 이건데, 우리 법 취지는 이사 갈 때지만은 이걸 이제 재택으로서도 많이 사용, 이걸 많이 이용하려잖아, 사람들이. 그죠? 요거는 내가 서울 이사 안 가도 된다 그랬잖아. 그죠? 내가 여기 살다가 바로 옆집으로 가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거리 제한 없다. 알았죠? 요거는 거리 제한 없다. 뭐, 다른 시로 가는 게 아니고, 알겠죠? 제한 없다. 알았죠? 그냥 옆집에 가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냥 요걸 가지고 재테크 수단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활용하는 우리가 재테크라는 거는 모두 뭐죠? 절세하는 거잖아. 그죠? 절세하고 말하면 또 뭐 시세 차익 이걸 노리는 거죠. 그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절세한다는 거는 법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법을 벗어나면 뭐가 되죠? 탈세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잘못하면 이거는 그죠? 세고랑 차이 되고, 요거 절세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한다는 게 전부 법 테두리 안에, 우리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잖아. 요 안에서 하는 거지. 요 안에서. 알겠죠? 요걸 잘 활용하면 되잖아. 뭐, 절세, 재테크 해서 강좌하는 데 가보면은 전부 요거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딴 내용이 아니고. 사례가 많잖아. 그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뭐, 그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차라리 책 하나 사보는 게 나아요. 책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책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3일 회계 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예, 법인입니다. 그, 이제, 이런, 이제, 세금 관련해서, 공인회계사, 이제, 주로 공인회계사들이 많죠. 세무사도 많고, 3일 회계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에서 나왔는 건 이제 실무 책자가 있어요. 양도세 실무 교재. 뭐 이런 거 하나 보면, 이게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 뭐, 한 10가지, 20가지 쭉 해놨는데, 재테크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중간에 빼가지고 약간 수정해가지고 자료 만들어가 하는 겁니다. 강의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전부 그거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뭐 강의 돈 주고 돌피고 뭐 있어. 그걸 몇십 마리씩 하는데. 책 하나 사오면 되지. 그거 다 나와. 그것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례 워낙 많잖아. 그죠? 사례가 많습니다. 만들어내면 되지 뭐. 그죠? 이런 거. 알겠죠? 이게 재테크지 뭐. 딴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재테크 가는 게 가보면은, 그게 뭐 자료 보면은 좀 이런 거. 대금 청산이잖아. 예? 그죠? 양도일이 맞죠? 그죠? 요날 양도일이잖아. 양도일. 우리가 양도일의 월말로부터 2개월 내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죠? 맞죠? 그죠? 세금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정부의 무슨 이제 이런 법이 바뀌는 정책이 바뀐 거 보다 보면은, 해마다 보면은 뭐 12월 말에 끝나가지고 1월, 내년부터는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있잖아. 그죠?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에 팔지 말고 1월에 파는 경우하고 또는 1월에 파는 경우 이게 차이점이 생길 수 있잖아. 세금에 잔금 청산하는 게. 그 청산일 갖다가 만약에 돈을 미리 주다가 잔금 나중에 뭐 100만이나 200만 나가놓고 나서 이때 주면은 그날이 양도일이 돼버리잖아. 그죠? 1월 달에 줄 수도 있고. 세금에 따라, 그건 내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죠? 아, 요때 세금이 내년에 올라간다, 세율이 올라간다면은, 어느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해서, 잔금을 요때 주던가, 사는 사람하고 합의해가지고, 하루 늦 차고 그 다음날 주던가, 1월 1일날 주던가 하면 되지. 그런 게 재테크입니다. 알겠죠? 요 날짜를 조정하는 거지, 요런 거, 요런 거. 딴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겁니다, 재테크 가보면은. 그 자료도 전부 다 이제 이런 실무에 다 나와 있고,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전부 재테크 다 생각하시면 돼. 요 자체가 재테크. 알겠죠? 요런 가지고 내가, 요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잖아. 내가, 그죠? 얼마든지 내가, 요 법, 여기 법이니까. 예, 그리고 요거 아시고, 그죠? 하나 더 있죠? 그죠? 요거. 5년 내에 양도한다. 5년 내에 팔아야 된다. 5년 내에. 이게 뭐냐? 우리 저기, 이게 뭐 제가 설명을 간단히 열어 합니다. 세종시 공무원, 이렇게. 세종시 공무원 자산관리공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그죠? 그게 서울의 공무원이, 서울, 그죠? 중앙부서에 있던 공무원이 발령이 났습니다. 세종시로. 발령이 났다. 서울에 집 판다. 그만 못 팔잖아. 몇 년 내에 팔면 된다? 요 집 사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팔면 된다. 요 기간을 좀 연장해 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기간을 갖다가 원칙은 3년인데 2년을 연장해서 요런 경우에는 금방 자기 본인이 지금 본인 의도와 달리 발령이 나버렸잖아. 금방 내려오니까 지금 금방 팔기 힘들잖아, 그죠? 그 날짜 좀 연기했다. 아, 그래서 5년 내에 팔면 되는구나. 요래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5년 내 하면은 세종시 자산관리공사. 아, 여기 세종시. 그죠? 아,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려올 때 집, 서울집 팔 때. 요즘 뭐 안 팔아도 됩니다. 그죠? 세종 뭐. 나도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요 간단하잖아. 오늘 오송까지 왔다가 뭐 용산역에서 기차 타고 오송 갔다 오송서 1002번 타고. 요래 봐요. 근데 천여 타니까 이제 제일 좀 불편한 게, 요, 정부 청사가 남측에 내리다 보니까, 남측에 거기서 또 버스 오는 게 잘 없더라고, 이게 오는 게. 자주 없어요. 거기 꼭 거기서 보면은 이제, 9시 45분 되니까 이제 차가 하나 오대. 그 전까지는 한 30만 오다가, 45분 되고 타고 오면 요 시간 되면 딱 맞더라고, 오니까. 예? 네? 990은 어디서 타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그 타면 이게 옵니까? 아, 남측이야. 그 남측 내리면 거기서도 오는 게 좀 차가 잘 없어. 아니, 990원 오는데 남측에서 여기 오는 거. 아, 남측에서 이쪽으로? 예. 그 990원 자주 보이더라고. 1001번도 있고 있는데 여기,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 1001번 타고 또 내려야 돼, 남측에.
내렸다가 이것도 또 타야 되잖아, 차를 갖다. 그런데 하여튼, 아, 정부청사까지는 간단히 오더라고. 오송역까지 오는데, 뭐 한 40분 걸리나? 한 40, 용산역에서. 오송역에서 오는데 한 25분. 20분에 25분 걸려요. 그니, 한 시간 하면은, 그죠? 차 타는 시간, 서울서 뭐, 서울 용산에 가면 중심가거든? 그죠? 용산이면은 중심가인데, 서울 이래서 뭐 용산은 요 가운데 여 있거든? 여 있는 사람들 더 가깝지, 뭐. 나는 용산 이어서 타는데, 요 한 40분 걸리면 오송에 왔어요. 가까워, 여기. 근데 요 집 팔고 올 필요 없지, 뭐 출퇴근하면 되지. 한 시간 걸리면. 서울 안에서도 두 시간씩 걸리는데, 출퇴근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죠? 요 오는데 뭐 가깝더라고. 집 팔 필요 없다 했네. 여 자산관리공사 여는 이제 공매한대, 공매. 알죠, 그죠? 여 공매하는데, 공매. 공매하고 경매 차이 좀 알죠, 그죠? 공매는 이건 세금 못 내가지고 압류됐을 때. 이게 공매. 이거는 돈 빌렸다가 못 갚았을 때. 알겠죠? 요거는 이제 돈을 우리가 이제, 그죠? 돈을 좀 빌렸다가 못 갚아가지고 압류될 때는 요거는 경매. 세금 못 내가지고 압류되는 거는 공매. 이제 이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중개, 이제 자격증 따고 나면은 또 여기 관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매, 경매. 공매, 이런 것도 또, 그죠? 보고. 이제 제가 여기 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여기 이제 직원들 공매사는 해가 여기 한 700명 돼요. 직원들이 있는데 한 내가 가서 강의를 해봤는데 그거는 그 저 부산 서면에서요. 서면인데 제가 강의한 장소가 그 45층인가 그래요. 강의실이. 근데 올라가는데 시간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죠? 한 15초? 45층인데, 예, 금방 올라가 보더라고. 그,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열어 있어. 한, 뭐, 일곱 열어 있는데, 이게 내가 이제 몇층 가려고 여기다 눌리잖아. 그죠? 몇 번 타세요? 그래. 그 몇 번 타고 있으면, 그 가면 좀 있으면 이제 문이 열리면 타고 나서 뭐, 거의 내 혼자 탈 때가 많은데, 가보면은, 그 시간대에, 금방 올라가 보더라고. 45층 가면 한참 올라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하던 뭐 빠르더라고.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요 하나만만 돼요. 요거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거요. 그 나머지 시간 남으면 읽어보시고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요것만 나오니까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된다. 요거. 동그라미 2번은 뭐죠? 2번 상속이 나와 있네요, 그죠? 동그라미고 2번은 상속이다. 아, 상속주택. 자, 내가 요 살던 집이 있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 집이 두 채잖아,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요거는 어느 걸 먼저 파느냐, 내가 살던 집을 먼저 파느냐,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특례를 인정해 주고 하나는 인정 안 해 준다. 알겠죠? 어느 집 먼저 팔아야 비과세죠? 예, 내 집, 살던 집입니다. 예, 요거. 요 집을 먼저 팔아야 1주택으로 봐주고 요 집을 먼저 팔면은 2주택으로 보겠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뭐 해 주고 비과세, 요거는 뭐 한다? 과세한다. 알았죠? 이게 옛날에는 이 상속받은 집 있잖아. 요거는 전부 비과세 해주다가 2003년도에 바꿨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교재 그거 보시면은 우리 교재 그죠? 402쪽을 한번 보세요. 402쪽에 보면은, 예, 그 위에 박스 있죠? 박스 찾았습니까? 기역, 니언, 디귿, 니엘 있잖아, 그죠? 그거는 지금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게 뭔 이야기 하면은, 이거 보세요. 과거에는 요 집을 비과세 줬거든, 요거.
비가 쳐. 요 집은 무조건 비가 쳐줬습니다. 상속받아 지금 비가 쳐줬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집을 하나 있으면 이거 비과세인데 집이 두 채다 또는 세 채다 이걸 다 상속받았다 그죠? 그럼 다 비과세 해주냐? 아니지. 비과세는 해주는 해주는데 그 중에서 한 주택만 비과세 해줬습니다. 옛날에 집 한 채만. 알겠죠? 요 집 상속받은 집 중에서 하나만 비과세 해줬거든요. 하나. 그럼 어느 걸 비과세 해줄 거냐 이거지. 어느 거. 그게 박수해 보세요. 뭐라 되겠지? 1번 뭐죠? 소유기간이 제일 긴 집. 두 번째는 거주기간이 돈이 긴 집.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내용인데, 그 지금은 뭐 하는데, 이거는 뭐 하죠? 이제 과세해버리잖아. 지금 과세해버리, 비과세가 과세거든, 자체가. 그러니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 알겠죠? 근데 이게 벌써 2003년도에 바뀌었는데, 이 내용도 삭제가 돼야 되는데, 삭제가 지금도 안 돼 있으니까, 그 올라와 있네요. 그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예, 네, 그,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이다. 아, 가끔 왜냐면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고 질문하길래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거 말로도 요, 요 집을 먼저 팔면은 비과세. 요거 먼저 팔면은 과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 말만 돼요. 요거, 요거. 어, 다른 말 필요 없고. 알겠죠? 요거 하나. 또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알겠죠? 뭐, 거기 내용 쭉 나오잖아. 그죠? 한번 읽어보면 되고. 나머지는 또 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추가로 또 할 겁니다. 예. 그 다음 뭐가 있죠? 3번. 동거복량이 있네. 그죠? 동거복량. 동거복량, 이걸 옛날에는 효도주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효도. 요즘은 이 말 안 씁니다만, 그죠?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산다. 왜?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너 이제 연세가 연료했다 이거죠. 연료해가 이제 자식이 부모님 모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제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부모님이 살던 집이 있었는데 따로 살다가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연료해서 모시고 산다. 효도하려고. 그죠? 그 집이 두 채가 됐다. 이렇게. 이때, 알겠죠? 어, 이때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10년 내에 팔마 됩니다. 합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둘 중에 하나 한 채 양도 하면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 1주택 봐주겠다. 10년 내. 알겠죠? 10년 내. 몇 년 그랬죠? 10년. 요게 작년에 원래 5년인데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10년으로 원래 5년이다가 작년에 바뀌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요게 시험에. 네. 5년에서 10년 바뀌었다. 알겠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주택. 혼인주택 나왔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 여기 지금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 60세입니다. 알겠죠? 둘 중 하나 또는 신랑 신부. 신랑. 신랑. 집이 가있어고 신랑. 그죠? 신부가 시집 오면서 집을 하나 또 자기 명의를 하나 가지고 있었답니다. 둘이 알겠죠? 그러면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했다. 혼했으니까 집이 합쳐졌잖아. 그죠?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죠? 2주택이다. 신랑 신부. 그죠? 듣기 좋죠? 그죠? 신랑 신부 하니까요. 나도 그 신랑 입장 소리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 신부 입장. 그죠? 너도 마찬가지. 5년 내에 팔마 된다. 5년 내에. 그죠?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간주. 이게 둘 다 5년이다가 이거는 그냥 5년 그대로 있는데 요거는 바뀌었다. 10년.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